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이죠. 12월 13일 AMD의 아드레날린 2019 에디션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벌써 3년째 마치 연말이면 자사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대규모 패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패치 내용과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2015년 카탈리스트 오메가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선보였습니다. 2016년에 크림슨 에디션, 2017년에 크림슨 리라이브 에디션, 그리고 2018년에 아드레날린 에디션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이름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름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아드레날린 버전에 비해서 15%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성장하는 그래픽카드. 맞습니다. AMD는 지난 몇 년간 드라이버 최적화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성과도 있었고 사용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게임 제작사와 협력 관계를 늘리면서 좀 더 많은 게임에 자사 그래픽카드의 최적화를 이끌어낸 부분도 강조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AMD 그래픽카드의 이전 버전, 특히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를 사용하던 시절의 약간 올드 게이머 분들이라면 이런 점에서 이전 AMD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새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데온 어드바이저입니다. 우선 어드바이저의 기본적인 기능은 엔비디아의 지포스 익스피어런스에 있는 게임 최적화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능을 보면 게임 어드바이저, 세팅 어드바이저, 그리고 업그레이드 어드바이저로 구분되면서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임 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 라데온 오버레이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 프레임 및 프레임 타임을 체크해서 좀 더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권장 옵션을 제안합니다. 세팅 어드바이저는 현재 하드웨어 사양에 가장 적합한 설정을 제안하죠. 업그레이드 어드바이저는 시스템에 설치된 게임을 체크하고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스템의 CPU나 GPU 그리고 메모리가 최소 및 권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 어떤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면 좋을지를 제안합니다. 물론 AMD 제품으로 말이죠. 자, AMD 링크입니다. AMD 링크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의 설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C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연결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해당 기능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던 음성 제어 기능입니다. 음성 제어 방식은 애플의 시리와 비슷하게 뭐 Hey, Radeon 이라고 호출을 하고 커맨드를 말하면 됩니다. 이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스트리밍 시작 및 중지, 녹화의 시작 및 중지, 뭐 스크린샷,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와 GPU 온도 및 클럭 속도와 같은 이 성능 매트릭스를 호출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이 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AMD 링크의 기능에서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은 좀 더 코어한 유저들에게는 꽤나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AMD 링크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왓스맨입니다. 왓스맨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오토 오버클럭킹 및 언더볼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토 오버클럭킹은 GPU 및 메모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오버클럭을 진행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버클럭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기능입니다. 언더볼팅은 뭐 장기적으로는 유용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 전압을 좀 낮춤으로써 발열을 줄일 수가 있고 팬 소음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제 GPU 메모리 타이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왓스맨에서 공식적으로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메모리 섹션을 통해서 자동 및 타이밍 레벨 1 그리고 타이밍 레벨 2의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게임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암호 화폐 마이닝을 위한 옵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데온 3입니다. 라데온 3은 CPU의 클럭 조절 기능과 비슷합니다.
낮은 3D 그래픽 구간에서는 클럭 속도를 낮춤으로써 온도와 전력 소모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언더클럭 기능입니다. 전력을 아낀다. 네, PC방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자, 프리싱크 2 HDR과 VSR 부분입니다. 이제 프리싱크 2 HDR 관련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HDR 성능이 좀 더 향상되었고요. VSR은 21대 9의 종횡비도 지원합니다. VSR은 엔비디아의 DSR과 유사한 기능으로 디스플레이가 지원하는 해상도보다 높은 해상도로 게임의 출력 화면을 렌더링해주는 기능입니다. 인게임 리플레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 인스턴트 리플레이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엔비디아의 경우는 20분까지 이 리플레이 버퍼가 유지가 되지만 인게임 리플레이의 경우는 뭐 5초에서 30초까지 정도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움짤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크린샷에서 확장된 기능을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GIF 파일의 저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초에서 최대 30초 구간을 GI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릴라이브 게임 스트리밍을 통해서 PC에 설치된 게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노트북으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최대 해상도는 4K 60Hz까지 지원을 하고요. AMD의 말을 빌리자면 엔비디아의 동일한 기능보다 44%가량 이 레이턴시가 짧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데스크톱 스트리밍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연간 업데이트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았어요. AMD 연간 업데이트는 이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출시될 새로운 모델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위주로 활용이 될 테니까요. 좀 더 사용자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는 이 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코어한 유저에게는 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수 생겼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진입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도 있어서 과연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설명에 제 디스코드 채널의 주소가 있습니다. IT나 하드웨어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소통을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